농현입니다. 아, 배가 너무 고파요. 내가 요즘 배가 나와서 아침을 안 먹었더니 아, 이게 참 술도 안 먹고 그렇게 아, 요새 좀 단 걸 좀 먹은 것 같아요. 예, 스트레스는 단 걸로 풀어야 된다. 어, 누가 이 어마한 얘기를 해서 자, 아닙니다. 어, 스트레스는 그냥 띠댕기세요. 띠댕기는 게 더 나아요. 그냥 잊어버려야 해결되는 거예요. 자, 잊어버리세요. 아, 이 농가는 여기 용암이에요. 용암. 이분이 저한테 표현을 해요. 자, 배 대표님, 순의 양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자, 이 물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나는 그냥 간단하게 참여 잘 날리면 된다. 이게 먼저고, 그 다음 굳이 순의 양이 많아야 되냐 이거지. 그냥 적정 순의 양에서 그냥 달리고 있다고 항상 말하는 거, 저 뒤에 안 내면 되고 이 앞에 안 나오면 되고 항상 이 범위 왔다 갔다. 자, 그럼 그러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우, 이 집 좋다. 여기가 몇 개 땄을 것 같아요? 여기 어마어마하게 땄어요. 어마어마하게. 내가 얘기를 하면은 에이 이칼 것 같은데, 자, 아무쪼록 패스하고. 자, 하여튼 재배로는 이런 거예요. 적정. 제일 중요한 건 안 나오면 되고 저 뒤에 안 되면 돼요. 그렇게 재배를 하세요. 그리고 항상 까세요. 순을 우거지게 하지 말고 깔아야 돼요. 자, 잎 색깔 더 올리시고. 잎색이 떨어지면 얼룩이가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자, 고로 잎색을 높이는 쪽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바이러스랑 얼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다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네. 따면 이렇게 달립니다. 따면 달려. 근데 진짜 배고프다. 아, 가다가 배지미를 하나 사 먹어야 되겠어요. 자, 남은 5, 6, 7월 좀 스무스하게 갈락했는데 안 되겠어요. 좀 더 몰아붙일 생각입니다. 자, 많이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우! 따도 딸게 있다. 따도 딸게 있다. 먹고 살고 흘러가면 된다. 그게 사는 기준이다. 그죠? 아, 뭐 동장에 뭐 많으면 좋지. 좋은데 뭐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흘러가면. 자, 그러다가 자식들이 커서 자기 역할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이상입니다. 농현입니다. 비가 아직 똑똑 떨어지네요. 자, 그래도 볼 건 봐야지. 제 나름대로 하루에 이제 정해놓은 이 일정이 있어. 그 일정을 지키려면 자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돼. 한번 봅시다. 온실이 있겠구나. 우리 잎만 보면 그 잎이, 자, 잎이 보여요. 잎이 이제 열매도 땡기지만 충도 같이 땡기는 거야. 자, 충도 같이 땡겨 버리니까 더 이런 잎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이런 이제 느낌적인 느낌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충의 개체수를 줄여준다, 열매의 개체수를 줄여준다. 그래야지만 이 오로지 양분이 강합성이 더 잘 되는 거니까. 자, 잎색 없이는 절대 강합성이 안 돼요. 잎색이 다른 말은 얼추 양분이기 때문에. 자, 물론 강합성이 더 잘 되면 잎색이 더 진해지겠죠. 그건 사실이에요. 짜잔. 저 여도 봐. 저 신초가 나오죠. 뿌리가 힘들다는 거지. 순의 양은 다른 말로 열매가 덜 날린다는 거예요. 이 점을 항상 생각하세요. 자, 내 밭에 순의 양이 많다. 그러면 더 달아봐요. 뭐 깔 건 뭐. 자, 더 달면서 적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현명해요. 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적가 해야 돼. 그죠? 이게 5월의 작황이에요. 5월의 작황은 좀 더. 자, 배돼지 보고 배가 덜 부르면 암산 좀
좀 좋은 거 좀 써봐요. 자, 좋대도?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식물을 보면서 계속 대화를 해요. 자, 내가 뭘 개선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개선점을 계속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걸 못 찾아내면 멈추는 거예요. 자, 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으면 되는 거고. 자, 5, 6, 7, 앞으로 3개월, 3개월 남았습니다. 자, 늦게까지 하는 분들은 8월까지 가는 거니까. 자, 뭐라 붙여 보세요. 하루 이틀 좀 시원하게 한번 쉬고, 자, 또 막 일주일, 10일 몰아 붙이세요. 그게 살아가는 거니까. 자, 이상합시다. 이상입니다. 자, 한번 보고 갑시다. 와, 지금 참외가 다들 막 그냥 같이 익죠. 2, 4, 6 많다. 많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뭐라고? 일단은 뭐 이동은 좀 많이 땄지. 지금 이동은 물이 안 맞아. 이동은 물이 많이 안 맞아요. 이동은 그냥 물이 많네. 일단은 양은 뭐 원 없이 따는 중이에요. 원 없이. 근데 딱히 뭐라 표현할 말이 없었어. 딱히 이게 새끼리 신초만 올라오면 또 달리고 또 달리겠네요. 이게 봐, 이게 그거잖아. 백화현상. 뿌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재밌는 건 여튼 계속 달리고 딴다는 거지. 자, 아무래도 뿌리는 어느 선이 있어요. 뿌리는 자, 그 선까지 몰아붙여야 되지. 계속 막 몰아붙이면 결국은 뒷참외가 처집니다. 나 경도로 괜찮네. 떠물도 있고. 자, 이게 지금 이 한 면만 마스크하는데 3, 4, 5월을 여기 다 봤더라면 좀 말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3, 4, 5월을 다 봤잖아. 그래서 좀 더 뭐라 정의를 못하는 거예요. 자, 아무쪼록 제법 많이 탔어. 그리고 이게 안 무너질 거예요. 그냥 이대로 또 나오고 또 달릴 거예요. 왜? 계속 그렇게 반복해 왔으니까. 무너지는 순간 나오는 수는 달라요. 메타버스 흰가루 그렇게 많지 않고. 신기하죠. 자,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농현입니다. 자, 어때요? 여기도 용암이죠. 자, 순해양. 여기는 순을 한번 쳤네요. 순을 쳤네. 자, 제가 늘 말하는 거, 우거지게 하면 안 돼요. 자, 띠린 달리지. 어이구, 숨만 나오면 달리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순을 깔아버리면, 자, 순이 나오면 계속 참외가 달려.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그냥 이거를, 그냥 반 돌 때까지 가는 거요. 반 돌 때까지. 순간적으로 확 안 들게. 이러면, 흰가울도 적어. 왜? 밑이 다 보이니까. 그리 통풍, 순환 이게 잘 되니까. 자, 항상 순의 양을 까세요. 순이 우거지면 안 돼. 이게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달리고, 있고, 달리고 있고. 자, 이래야지 경도가 좋아. 어이구, 너는 엄청 큰 게 하나 있네. 큰 게. 자, 여기서 잎색을 더 올리는 방법은, 암수산이랑 고토를 위로 쳐요. 그러면 잎색이 더 올라가요. 자, 근본적으로 잎색이 있어야지, 참외 색깔이 잘 나는 겁니다. 잎색이 없는데 참외 색깔이 어떻게 나요? 잎색이 없는데 갈이 계속 쳐가지고 막 지어 짜면, 수량이 덜 달려. 고칠 때, 그 순간 참외
품질은 좋아지겠지. 근데 전체 수량이 떨어져. 그래 아싸리 가리를 간주로 한 게 맞고 위로는 암산 고토로 좀 더 잎을 보호해 준다. 자 강압성을 좀 더 잘 되게 준다. 그런 느낌이 나을 거예요. 자, 아이고 볼로카이 크네. 볼로카이. 어떤 이는 참외 배를 못 불려서 날리고 또 어떤 이는 막 배가 너무 빵빵해서 날리고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하죠. 배는 누가 뭐라도 암산이 하는 거예요. 그래 암산을 좀 더 꾸준히 주세요. 깊은 맛을 내는 건 아미노산이에요. 그리 좀 더 자주 줄 수 있는 아미노산을 선택해서 꾸준히 주세요. 그게 기술이에요. 자, 저는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본에 대해서. 기본에서 응용을 하는 거예요. 기본을 모르면 응용이 안 돼요. 자, 참고하세요. 예상합시다. 봅시다. 햇빛이 안 나니까 놀긴 좋네요. 놀기는. 자, 제 입장에서는 하우스에서 노는 겁니다. 일을 물론 하는 건 맞는데. 자, 오늘 한번 보자. 몇 군데 갔노? 1, 2, 3, 4, 5, 6, 7, 8. 8군데 갔네요. 8군데. 아휴, 오전에 8군데를 갔어. 자, 무엇을 개선을 하실래요? 무엇을? 항상 작물 보면서 개선점을 찾으세요. 그 개선점을 못 찾는다면 더 나음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이해가 돼요. 무엇을 개선을 하실래요? 자,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도 순의 양 그리고 신초가 멈춘다 나간다 이거를 항상 신초는 뜨문뜨문 나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순의 양이 얼추는 나가줘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중간잎, 그 묵은잎은 이미 다 박살났어. 중간잎도 이미 잎이 붙었고 지금 뭘 의미해요? 뿌리가 제대로 못 당긴다는 거지. 못 당기니까 지상부를 이 증발량을 못 잡아낸다는 거지. 자 이런 부분들 이거를 딱 보면서 빨빨빨 캐치를 해가지고 빨빨빨빨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오케이? 이게 캐치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오전에는 제 일정들 다니고 오후에는 그래도 부르는 데 위주로 가고 있어요. 자, 뭐 정말 죄송하게도 멀리는 못 갑니다. 하지만 동선 내에는 제가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빨리 뿌리를 캐치해가지고 뿌리를 바꾸세요. 그게 안 되면 너무 오래 걸려. 참외집에는 계속 가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 따고 붙고 따고 붙고 따고 붙고 따고 붙고 랩랩랩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몰아쳐야 돼요. 어차피 5, 6, 7월이에요. 자, 7월은 뭐 알다시피 재미가 없어. 5월, 6월이야. 자, 그랬다가 8월까지 갈까 말까. 이 선택이고. 자, 이해가 됩니까? 너무 빨리 말했나? 더워서 빨빨빨 말하고 빨빨빨 딴 데 가고 싶어요. 빨빨빨리. 자, 아무쪼록 포인트는 물 뿌리를 더 빼시고 신초를 잎색을 올리고 신초를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자, 예상합시다. 왜 얘는 좋을까요? 왜? 뭐 참외가 좀 덜 날렸겠지. 그리고 온도에서 좀 더 풀이했겠지. 오케이? 이런 것도 참고하세요. 예상합시다. 예상입니다. 자, 한번 외쳐봅시다. 농현은 성주 참외 브랜드다. 브랜드 파워 노원 농현. 이상입니다.